그게 뭐네. 우리가 한참 날씨 좋았을 때 밖에서 밥 먹고 숙박 그랬었잖아. 맞아. 비가 오기 시작하더니 비가 멈추질 않아. 오늘 저희가 각자 먹을 거를 싸서 가져와 봤어요. 근데 그 전에 저희가 사실 이 채널을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둘이서 하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항상 꿈꿔왔던 게 우리 브랜드를 만드는 거였잖아. 지금 벌써 저희가 채널 만든 지 2년이 다 돼가는데 좋아하는 브랜드를 하나씩 소개를 하다 보니까 저희만의 브랜드가 만들고 싶어졌어요. 소소한 거라도 일단 먼저 시작을 해보자 해서 만들었어요. 거창한 느낌이 아니라 저희가 일상 속에서 둘이 막 이거 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만든 거 혹은 셀렉한 거 그런 제품들을 하나씩 채워나가려고 해요. 지켜봐 주세요. 첫 번째 제품 바로 이 피크닉백입니다. 엄청 사랑스러워. 이 제품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 놀러는 못 가더라도 친구들하고 만나거나 강아지 데리고 잠깐이라도 나갈 때 들고 나갈 만한 가방이 없다 이거에서 출발이 됐어요. 한창 날씨 좋을 때는 근처에 한강 바로 나가고 막 그랬는데 간단하게 그냥 진짜 과일이랑 물 가지고 나가고 싶은데 넣을 가방이 없는 거예요. 되게 예쁘고 눈에 띄면서도 보낸 기능이 되는 그런 가방. 이 크기와 디자인을 저희가 하나하나 다 관여해서 만든 제품. 근데 하나는 진짜 막 완전 막 100m 멀리서도 보이는 쨍함을 원했고 하나는 또 데일리로 그냥 들어도 무난하게 런치 싸가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원했어요. 그래서 이게 플라워 백이고 이게 보헤미안 백인데요. 처음에 디자인을 할 때 인책에다가 끄덕끄덕 이렇게 그려가지고 선, 지퍼 색깔, 스트랩 색깔까지 다 하나하나 고심을 해가지고 만든 가방이에요. 저희 얼굴이 들어가 있고요. 저희 참을 제작했어요. 빼셔도 되고 네, 달고 다니셔도 되는데 이게 너무 귀엽더라고요. 이제 저희가 가져온 피크닉 음식을 꺼내볼게요. 언니는 차가운 음식을 가져오기로 했고 맞아. 저는 따뜻한 음식을 담아왔어요. 나 아침에 안 먹었더니 배고파. 아이스 커피. 유부초밥도 가져왔어. 우와 맛있어서 못 먹지. 롤 케이크. 아직도 차가워. 뭐야? 되게 크네? 내부를 보여드리면 보냉 재질로 되어 있어요. 위쪽에도 포켓이 있어요. 저희는 뭐 한 30분 거리 나온 거기 때문에 제가 얼음팩을 안 넣었는데 멀리 나가실 때는 여기에 얼음팩을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안에도 사이드에도 다 공간을 만들었어요. 간단한 물건들을 넣으셔도 되고 얼음팩을 넣으셔도 되고 사이즈가 넣다 보니까 상당히 크더라고요. 꽤 많이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요. 저는 야포켓을 나는 진짜 잘 쓰고 맞아. 여기 핸드폰 넣으면 빠지거든. 이거는 미역국. 미역국? 그리고 여기 촬영해야 되니까 카메라 배터리랑 카드랑 이런 거를 넣어놓고 다니니까 좋더라고. 언니가 분식을 좋아하잖아. 맞아 맞아. 그래서 우와 딱 맛있겠다. 이게 치킨이고 이게 떡볶이야. 치킨 떡볶이라는 거 팔더라고. 꼬마김밥 고구마 튀김. 꼬마김밥. 어제 조카네 이거 들고 놀러 갔는데 언니는 이 자가드 패턴 예쁘다고 하더라고. 왜냐면 매일매일 유모차에 걸고 다녀야 되니까 다계절을 생각하면은 언니 이거 갖고 싶다 그래서 사주기로 했어. 근데 나는 몰랐는데 어제 저녁을 이제 우리가 외식을 했거든 다 같이. 근데 애기들은 막 챙길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유식 뿐만이 아니라 막 치즈 간식도 챙겨야 되고 물병도 따로 챙겨야 되고 하니까 어디 나갈 때든 작은 보냉백을 하나는 들고 다녀야 된다고 언니가 그런 거. 나는 주변에 캠핑을 다니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 근데 보냉백이 예쁜 게 없잖아. 맞아 맞아. 캠핑이나 글램핑 같은 거 갈 때 들고 다니고 싶다고 하더라고. 예쁘니까. 치킨 맛있지? 맛있다. 이게 떡볶이 소스에 절여져 있어서 더 맛있는 것 같아. 한강에 돗자리 피고 커피 같은 거 여기 넣어가지고 나가고 싶어. 근데 그럴 때 진짜 필요해. 어디 간단하게 나가요. 근데 저희가 사실 첫 제품은 저희가 처음이어가지고 단가 계산을 좀 잘 못해가지고 원하는 걸 다 넣다 보니까 나중에 단가가 너무 높은 거예요. 근데 가방의 가격 자체를 올리고 싶진 않았고 변경한 거 하나 없이 저희가 원하는 예쁜 거를 그냥 다 그대로 고를 했어요. 포켓이랑 요 위랑 요 밑에는 데님 여기는 자수. 그래서 엄청 고급스럽지. 가을에 딱 예쁠 것 같은 디저트. 이게 사실 저희가 좀 공을 많이 들인 가방이에요. 나오기까지 패턴도 진짜 몇 번 바꿨잖아. 과일 너무 맛있겠다. 머스켓 진짜 맛있어. 이거 하나에 거의 500원이야. 그래? 나 지금 1,000원. 맛있어. 맛있어? 블루베리인가 봐. 블루베리.
엄청 상큼해. 생크림이 차가운데 아직도? 이렇게라도 나오니까. 그니까 이 자연의 소리를 밖에서 듣는 게 얼마만인지 몰라. 저희가 만든 이 피크닉백의 가격은 69,000원이고요 일주일 동안은 10%를 할인해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문 제작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소량을 미리 만들어 놓은 수량들이 있어요. 기다리기 싫다, 빨리 바로 들고 나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구매해 주시면 1차 물량에 대해서는 바로 배송이 되니까 빨리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1차 물량이 마감이 되면은 주문 제작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 주셔야 돼요. 앞으로 저희 브랜드라고 하니까 부끄러워. 진짜 부끄럽다. 저희 브랜드 계속 지켜봐 주세요.